어머, 교수님이 얘기한 게 되네.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예. 어. 네. 네. 어렵죠. 왜냐면, 이게 왜냐면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은요, 그러니까 민법은 또, 민법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뭐냐면 법이 또 많잖아요. 판례 같은 거 나오면. 근데 이것도 계산이 문제가 나오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저런 그냥 따라오셔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조금밖에 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아시겠죠, 그죠? 어. 근데 빨리 푸는 방법은 이론이 돼야 돼요. 이론이. 그러니까 이론이 돼서 빨리 푸는 것이지 내가 그냥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어. 일단 프린트 받으셨죠? 아, 금융론을 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금융론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해요. 우리가 대출 받는 거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수월하다. 그래서 아까 추단론에서 맛이 갔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322페이지로 이제 가시면은, 부동산 금융의 관련 기초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도셨기 때문에,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일단은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저는 이제 329페이지를 먼저 좀 연대 추천해 드릴게요. 329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주택금융이라는 종류가 나와 있죠. 여기를 이제 보시는 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기를 뚫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 다섯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융통인데 부동산은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겠죠. 그래서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룹니다. 주택금융.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소비금융하고 주택개발금융으로 이루어지죠. 두 가지로. 소비자는 소비자한테 빌려주고 개발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는 수요자를, 주택수요자를 늘리는 거고 이건 공급자를 늘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대부란 말을 쓰죠. 저당대부. 그럼 이제 용어 정리가 갑돌이가 차입자예요.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금자리론. 그래서 장기저리를 이제 빌려줍니다. 보금자리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으로 빌려주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1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이 되거든요. A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요. 자, A은행이 이제 대출자가 되죠. 자, 그럼 돈을 주게 되면은, 어때요?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는 일시불 대부예요. 7천만 원을 땡겨주죠. 70%를. 대부 주고. 자, 상환은 장기 분할 상환이 되겠죠. 분할 상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단기예요, 장기예요, 고리예요, 절이예요, 절이 이렇게 되고요. 개발금융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주죠. 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한테 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대부라고 합니다. 건축대부. 자, 아까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빌려줄 수 있는데요. 건축대부는 아직 안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원장 가시면은 아직 토지만 확보하고 건물을 안 지은 상태거든요. 그럼 은행은 감리회사한테 감리를 받으라 그래요. 그럼 감리회사한테 감리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고 1층 짓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대부거든요. 그래서 일시불 대부가 아니라 단계적 대부다. 단계적 대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공사는 2, 3년이면 끝나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고요. 저리가 아니라 고리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일시불 상환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일시불 상한, 그래서 일시불 상한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329페이지는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소비금융은 저당금융, 저당대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당대부는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그 사람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이다. 대출 조건은 그럽니까? 장기 절입니까? 329페이지 하고 있죠?
대출은 일시불로 하고 상환은 장기 분할 상환이고, 자 주택 개발금융은 건축대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산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업체한테 빌려줍니다. 소비자금융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짧죠. 이자가 높고 그 다음에 단계적 제공하며 상환 왕통과 동시에 일시불을 상환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보세요. 그냥 넘겨보시면은 그냥 기능은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주택거래가 그냥입니까? 활성화됩니까? 그래서 수요점검점 늘어나니까 자가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겠고요. 자, 소유를 또 주택 수요로 전환시키겠죠. 유효 수요로. 저축 유도하고 경기 조절 주거 안정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넘겨볼게요. 그럼 앞쪽에 오셔서, 앞쪽에 오시면은 페이지 32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대출자와 차입자라는 단어가 있죠.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은행입니까? 자금을 공급해서 일반적 은행의 대출자이지만 은행도 시중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입자 될 수 있다.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주니까. 그 다음에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자금의 수요자이며 자금 빌리는 일반 소비자, 담보대출의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자, 이걸로 보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제가, 왜냐면은 이거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요게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디에 해드리냐면,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요거는 조금 제가 나중에 미루겠고요. 넘겨보시면은, 324페이지 가시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만 가세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겁니다. 용어 정리만 가시면.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제가 이제 혹시라도 322페이지로 가시면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데 있죠. 일단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저도 기억을 할 텐데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요기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 내용이 전체적인 뒤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공부를 안 하셨다면 그 내용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하고 또 야매도 있긴 해요. 그죠? 일단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용어 정리로 자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자 이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갑돌이가 1억을 대출해 줬어요. 아니, 1억을 이제 얘한테 줬어요. 그럼 예금금리를 줍니다. 예금. 자 그러면 담보대출 해주겠죠. 그죠? 갑돌이한테. 그러면 대출금리를 갚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금금리가 높아요? 대출금리가 더 높아요? 얘들 차이를 먹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따로 자금의 공급자. 자금의 공급자라고 해요. 자금을 중내죠. 얘는 자금의 수요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지금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빌린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간접금융. 근데 직접금융은 뭐냐면, 주식 발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은행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치고 쩐주를 가서 야 내 주식 사라 다이렉트로 붙은 거죠. 그럼 이건 간접이다 이건 직접이다? 직접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접금융은 자금의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바로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간접금융은 누구를 통했죠? 은행을 통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뭐 약정이다 시장이자다 명목 실질은 제가 고정금리와 변동가서 해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제도적과 비제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도적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그냥입니까? 법적인 제도적입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는 거는 하나의 그 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거 아시죠? 이건 은행에서 대출하는 게 제도예요. 근데 비제도권은 밑에 금융기관을 통한다 통하지는 않는다
주택 자금 수요자나 주택 자금 공급 사이에 주택 금융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세금 받는다든가 선분양 제도 같은 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금융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자 그냥 우리가 뭐 어차피 3개월 코스니까 3번에 가시면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걸 국민주택기금이었어요. 근데 주택 도시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목적만 좀 갈게요. 밑줄만 쳐보세요. 주택 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생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러면 양가로 2번 배표. 이 기금은요 운영관리를 이 기금은 국장이 운영관리해요.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그러면서 2번 국장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그럼 오른쪽 맨 밑에 가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국장은 이 공사한테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금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번 뭐 하는 회사냐면 주업무가 주택 관련 보증업무입니다. 그럼 주택 분양보증에 임대보증, 중도금 보증 같은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영기관이라고 돼 있죠? 찾았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 주택도시기금의 정당 운영기관은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까?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청약 얘기 한번 했죠. 중도금 대출 기억하세요? 안 했나? 그래서 이게 따보세요. 허그. 이 허그라고 하거든요. 일반에서 얘네들은 5억까지 중도금 대출을 해줘요. 얼마까지 해준다? 근데 이제 따보세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3억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 업무를 같은 걸 해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가시면 메뉴에 가시면 양가로 4번에 1번 이 주택도시기금 자 도시기금의 주택 계정은 다음 출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돼 있죠. 국민주택 건설을 한다든가 자 중요한 건 여기 국민주택 규모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85제곱미터 이하. 그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고 하면 안 돼요. 초과입니까? 항상 이하입니까? 주택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이고 준주택 건설, 준주택 구입 임차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리모델링이라는 자체가 요즘 조금 좀 어떻습니까? 성향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리모델링에 투자했는데 재건축을 누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 대지 조성 사업이죠. 그럼 넘겨보세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문제로 확인하기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강조한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가시 이상이 아니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국민주택 규모 초과한다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 딱 봤을 때 다 암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아, 얘기해봐.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요? 못하죠?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부터 보셔야 돼요.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걸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330페이지로 가시면 자, 오늘 프린트 문제 하나 풀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거기 가시면은 주택금융관련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따보세요. 은행위험. 은행이 가지고 가는 위험이에요. 채무불이행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채무불이행위험. 자 보세요. 만약에 차입자가 갑자기 회사를 잘렸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소득이 감소합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얘가 오히려 낮아집니까? 낮아질 수 있어요. 가볼게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어요? 차입자의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요. 그럼 대출 채무불이행은 대출 실행 이후에 저당이 설정된 후 그냥입니까?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했습니까?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졌죠. 담보가치가 또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이제 채무불이행 정도는 이제 금리 조건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금리 급등하고 금리 조건이 짧을수록 더 커지겠죠. 채무불이행이 바꾸니까. 그럼 오늘 프린트 한번 풀어보세요. 자, 프린트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이 3번 정도를 풀 수 있고요. 3번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채무불이행이 3번하고 그 다음에 쭉 가시게 되면은 지금 몇 번을 보시냐면 자 12번입니다. 3번하고 12번 풀 수 있어요. 자, 3번 갑니다.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를 더 늘리겠죠.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제가 12번 풀라고 했나요? 자, 일반적으로, 자, 소득과 담보가치가 상승했는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염두한테 해드릴 거는, 일단은 331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번에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죠? 이건 이따가 제가 지금 바로 할 거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A은행이 갑돌이한테 1억을 예치를 받았고요. 돈을 받았고, 이게 단기 자금이거든요. 보통 5년 미만입니다. 얘는 장기로 갔죠. 자, 그럼 보세요. 1억을 꼬은 거죠? 얘기해봐요. 5년 미만으로 꼬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요 장기 대출해줘요. 그럼 얘가 원리금을 준다래도 얘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안 됩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적어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조달과 운영간의 기간 불일치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1억을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묻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현금화가 안 돼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 또 유동화 제도에 말씀드리고 법적은 이제 은행한테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자, 나온다면 331페이지 고정과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명목이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4%다. 그럼 실질이자는 은행에 먹는 거고요. 예상은 은행이 예상을 하죠. 그러면 실질이라는 것은 명목에서 자 4%에서 예상을 뺍니다. 1%. 근데 중요한 건 그냥이니까 은행이 예상치 못할 수도 있습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해서 1%가 미스가 난 거죠. 그럼 실제는 2%인데 1%밖에 예상을 못해서 자기 실질이자가 까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겠죠. 손해고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가 이익이죠. 그러면은 고정금리는 은행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초기에 대출금리를 많이 잡습니다. 그죠? 왜냐면
대출 시점에서는요, 차입자한테는 아직 전가를 못 시켰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고정금리가 높습니까? 높아요. 저 변동이 낮죠. 변동은 나중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얘를 꼬시려면 처음엔 작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대출 시점에서는 뭐가 높다? 고정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기 상환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 고정금리가 고정돼 있죠. 그러면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요, 차입자는 그냥입니까? 조기 상환합니까? 왜? 다른 이자가 낮으니까 갈아타려고 해요. 그럼 조기 상환을 유인하겠죠. 조기 상환.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되니까 대출자가 그 조기 상환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조기 상환하면은 그냥입니까? 계약이 해지됩니까? 그러면 이익이 이제 이자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시장금리가 낮을 때는 무조건 조기 상환을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시장금리가 그냥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잔고를 할인시킨다고 꼬셔요. 꼬셔도 조기 상환 안 해요. 그럼 얘는 그냥요 이자할 만큼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걸 따보세요. 이자할 위험. 그러면 수익이 낮아지니까 이자할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온 게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는 그냥요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요. 그렇게 할게요. 자, 밑에 331페이지에 가시면 밑에 고정이자가 있나요? 자, 이건 명목이라는 것이 실질에다가 예상을 더해요. 그래서 약정한 금리로 초기서부터 끝까지 가자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이따가 나올 텐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러면 3번 배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차입자가 불리하죠. 그럼 무슨 상황 하죠? 그럼 대출기간은 차입자의 조기상환 항상 노출돼 있죠. 그래서 4번 배표.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정이 변동보다 초기에 대출금리를 낮게 한다, 높게 한다. 높게 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넘겨보세요. 전 페이지에 보시면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99C. 얘는 시장금리가 대출 약정보다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차입자의 기존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 만기 전에 조기상환 해버리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이자 수익을 손해볼 수 있죠. 이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고정이 특히 심하고, 대출자를 방지하게 해서 조기상환수를 부과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넘기시면 변동 있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이 심한 변동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그냥이에요. 변동이에요. 나중에 명목을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대출금리는, 자, 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예요. 자, 근데 기준금리는 인플레 따라 고려가 돼서, 자, CD금리가 있고 코픽스금리가 있어요. 코픽스. 그래서 CD는 양도성 예금증서고 코픽스는 자금조달 비용지수거든요. 얘가 3개월이고요. 얘가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럼 변한다는 것은 가상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차입자한테 따라 틀려져서 고정돼 있고 바뀌면 기준금리가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 기준.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은행은요, 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적게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요 기준금리가 예금금리라고 적으세요. 기준금리에다가. 거기 지표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기준금리에다가 예금이자의 개념.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은행은 예금이자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서 가상금리를 차입자에 따라 정화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갈게요. 첫째 읽어볼게요. 의 변동은요, 저당대부 방법의 이자율 변동 위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그럼 고정이자 저당대부에서 이자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한 약정을 보완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CD. 따라해보세요. 양도성 예금증서. 자,
아까 예금 금리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은행 가면 통장 주는데 얘는 증서를 줘요. 증서. 그러면 얘는 얘한테 먼저 이자를 땡겨줍니다. 만기 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요, 예금 이자예요. 3개월마다 조정돼요. 몇 개월마다?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증서를 만기가 되면 은행의 예금증서 소지자한테 액면 금액을 지급하죠.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럼 어때요?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조달 비용지수는 코픽스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금조달 비용지수. 은행이 그냥요,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러면 저런 예측 CD 금리 같은 거 갖고 오죠. 근데 이제 이 코픽스는 이 안에 CD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냥요, 여러 상품을 가요.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코픽스는 아까 기간이 짧다 그랬어요? 길다 그랬어요? 그 6개월에서 1년이죠? 그래서 요즘 거의 다 코픽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금은행의 조달비용을 가중평균에서 반영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CD하고 코픽스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길죠? 자, 그냥이요. 영어 글씨가 더 길어요. 이렇게. 자, 3번 배표. 그럼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금리가 조정된다는 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 변동금리는요, 빨리 바뀔수록 좋거든요, 은행이. 그 조정주기가 길수록 좋아요. 대출자는 짧을수록. 짧을수록 금리 변동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거든요. 그런가요? 자, 변동은요, 아까 차입자 대부분이 전가되므로 고정보다는 초기 이자가 낫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차입자가 우리가 위험하다 보니까 금리 상한을 설정합니다. 자, 금리 상한을 설정한다는 거는 들어보세요. 금리 상한이라는 건 그 이상 못 올려봤거든요. 그럼 대출자를 위한 겁니까? 차입자를 위한 겁니까? 그러면 금리 상한에 대한 받는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 금리가 상승했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1번, 2번, 4번, 5번, 그 다음에 8번, 11번, 13번까지 봅니다. 자, 도와드려 볼게요. 아까 CD 금리가 기준금리였죠. 그러면 CD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상승하겠죠. 대답해 주세요. 2번은 맞는 지문이죠. 대출 시점에 어떤 금리가 높죠? 변동보다 높죠. 자, 4번. 자, 대출금리가, 자, 보세요. 그냥입니까? 고정입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은행이 위험하죠. 왜? 실제가 높아졌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저 보세요. 고정 밖에 안 바뀌어요? 그럼 실제가 높아졌다면 올려받을 수 있나요? 없죠. 누가 위험하다? 그럼 금융기관은 손해. 차입자는 이익. 여러분들 화이팅. 아셨어요? 근데 대출 비율을 높이잖아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은행은 더 받아야 되죠. 금리를. 높이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8번 조기상환 기억하시죠? 조기상환은 대출 약정금리보다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죠.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보다 높아지면 낮아지면 낮아지면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에 좀 발표쳐보세요. 아 이걸 설명 안 했는데 책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차입자가 금리가 막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죠? 그럼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변동이 나아요? 고정이 나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향후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했죠? 누구 입장이죠? 차입자죠. 그럼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보다 유리합니까? 고정이 유리합니까? 아 이게 기출이 되셨어요. 요 지문이 없더라고요. 책에. 찾았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13번 풀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은 이자 주기가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더럽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전가시킵니까? 누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시킨다고 나왔거든요. 체크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신 있어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이것만 보시면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하게 가시면 지금 이자에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그냥 은행이에요. 그럼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 시점에서 얘가 높죠. 이해했어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결론이. 맞습니까? 그럼 대출 시점에 누가 높다? 고정이 높죠. 실제 고정이 높아요. 고정은 알아요? 저도 알아요. 받아서. 받으셔야 된다니까. 고정이 높아서 변동이 나서 꼬시는 거죠. 이렇게. 일로 와라. 근데 나중에는 얘가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받아보세요. 아시는 거. 대출 받아봐야 돼. 저도 많이 받아요. 저는 4개나 받았어요. 은행 아주 친해. 그냥 아주. 그죠? 대출 상담사 다 알아. 자, 갈게요. 뭐 하려고 그랬지? 자, 이게 높다는 거 아시겠죠? 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자, 얘는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 상한을 설정하죠. 차입자를 위한 거죠. 맞습니까? 자, 조기 상한이 잘 나와요. 조기 상한은 시장 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조기는 거죠. 이걸 다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 CD가 기준금리가 바뀌면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게 안 내요, 얘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내도 틀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조치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뭐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막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미스가 많으니까 이 기출 문제를 자꾸 이제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실장님하고 약간 좀 친하시면 이 프린트를 좀 새 걸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점수를 없는 상태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막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가게 되면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 주시게 되면은 그냥 이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테스트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어디를 해달라고 하냐면은 333페이지 가시면 밑에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대출 받아봤다니까 보세요. 그냥요 거치기간이 있어요. 그죠? 그럼 상환을 해야 되죠.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요. 근데 상환하면 이자만 냅니까? 같이 상환합니까? 그 상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